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재택 치료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25곳과 연결된 비상 연락망도 수시로 확인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설 연휴 동안 24시간 운영돼 긴급 상황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설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65곳이 가동됩니다. 특히 재택치료자 관리와 긴급상황 대처를 위해 시와 자치구, 소방본부, 의료기관을 잇는 한라인도 운영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통해서도 이제 이런 상황이 공개되어 있고 저희 또 120 다산콜센터에서도 이제 연락처들이 모두 공유되어 있어서 이제 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어느 분께서나 바로 조치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재택 치료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도 안심 숙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가 격리자의 가족 대상으로 안심 숙소를 운영을 하다가 최근에는 재택 치료자가 늘어나면서 재택 치료자의 가족까지 확대해서 운영 중이에요. 시민들의 귀성 귀경을 돕는 고속 시외버스는 증차하고 대중교통 방역도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 방지를 비롯해 부당거래 행위 점검과 취약 소외계층 맞춤 지원도 추진합니다. 한편 연휴 동안 발생할 생활 쓰레기 배출일은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S 정진명입니다.